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박경리 작가님의 단편집 박경리 문학선 환상의 시기 중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출간된 도서로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진 단편집인데요. 그 중에 오늘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본문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살며시 눈 감으시고요.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군 식구. 양서방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면 중화요리 한양루라고 씌인 간판 밑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 간판이 바람에 건들거리고 있는 바로 그 밑에다 맥주 개짝을 내놓고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이다. 양서방은 한양루의 주인 진기리의 장인으로서 말하자면 국제 혼인을 한 딸네 집 군식구로 얹혀있는 셈이다. 그는 항상 집안 사람과는 낯이 설었다. 언제나 외톨이가 되어 어울릴 줄을 몰랐다. 집 앞에서 그저 서성거리다가 하루해를 보내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의 이야기이며 이렇게 술기가 전혀 없이 담배만 빨고 있는 얼굴에는 생기가 통 없었다. 말도 적었고 느릿한 움직임은 어딘지 늙은 짐승을 연상시켰다. 그리고 그러한 양서방 옆에는 과연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그 개는 귀가 양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눈알이 희뿌옇게 흐려 있었다. 그리고 눈알뿐만 아니라 털이며 속눈썹까지도 밀가루를 뿌린 듯이 희다. 그렇게 생겨 먹은 데다가 코 가장자리가 검붉어서 어쩐지 밥통에 주둥이를 쳐넣은 돼지처럼 보기가 흉했다. 그래도 양서방은 손녀 용화보다 독구라고 부르는 이 개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독구는 어지간히 기름진 그 몸을 가누며 양서방의 발 밑에 드러누워 있었다. 이러한 그들은 어딘지 서로 닮아 있었고 그리고 또 다 같이 늙어 있었다. 담배를 빨고 있던 양서방은 퇴퇴 침을 뱉고 양팔을 무릎 위에다 기둥을 세우듯이 짚으며 비가 개인 하늘을 바라본다. 거리는 비가 오신 뒤라 그런지 호젓하고 조용하다. 그리 번화하지 못한 서울의 구석진 곳이지만 가까이 유원지가 있어서 휴일일 때는 제법 활기를 띠기도 했었다. 한양로 바로 아래는 사진관이었다. 낡아서 누렇게 된 사진이 내걸려 있었고 기념사진은 1위로 하는 따위에 포스터도 나붙어 있었다. 그 아래가 고물상이며 다음은 대서소였다. 그리고 한양로 위쪽은 식료품 가게이며 그 가게는 길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길 건너편의 제재소에서는 시끄러운 모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윽고 양서방의 길쭉한 얼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꽃가지를 안고 걸어가는 여자에게로 눈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비가 그치고 사방이 되살아난 듯한 날씨, 여자의 모습은 비에 씻긴 한 송이 꽃처럼 싱싱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양서방은 고개를 스며시 돌린다. 누구를 닮은 것 같고 누구를 눈앞에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왜 오늘따라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별나다고 속으로 혀를 찬다. 그러나 실상은 젊고 고운 여자를 볼 적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참 별나다고 혀를 차는 것이었다. 벌써 20여 년 전 아내의 모습이 그렇게도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먼지 없는 깔끔한 행길 위에 집차가 달려온다.
차는 한양로 앞까지와 멈추면서 아주 조급히 크락션을 누른다. 양서방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타일러! 홀 안을 돌아다 보며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그는 집차에서 방금 내리고 있는 태국 군인들에게 손을 번쩍 들어 서투른 애교를 띄어 보인다. 옆에 누웠던 개도 코를 한번 불더니 크게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한다.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체구가 작달만한 타일러들도 웃는 낯으로 경쾌하게 몸을 으쓱거리며 2층으로 올라간다. 그들을 보고 고용인들도 다 각기 손을 들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 집에 있어서는 수지가 맞는 손님들인 모양이다. 한참 후 이상한 여자들이 2층으로 올라가더니 곧 법석을 피우기 시작한다. 양서방은 또다시 멍청한 얼굴로 거리를 바라본다. 독구도 두 다리 위에 턱을 묶고 눈을 가늘게 뜨며 멀리서 오전 사이렌 소리가 느릿하게 힘없이 들려오는 것을 듣는다. 이때 사진관 앞에 서 있던 중년 사나이가 뒷짐을 지고 천천히 양서방 옆으로 걸어왔다. 사진관의 주인이다. 그는 아주 점잖은 듯이 양서방에게 고개를 한번 까딱 한다. 작은 체구에 옹졸해 보이는 데다가 일부러 꾸며대는 그런 태도는 걸맞지 않게 보인다. 그는 피던 꽁초를 휙 던지고 난 다음 외인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으로 식료품 가게를 가리킨다. 그리고는 무슨 비밀 이야기처럼 소리를 낮추면서 사내가 없는 모양이지? 몰라. 아직 젊었던데. 많이 먹어야 27 됐을까? 얼굴도 쓸만하고. 구미에 맞지 않는지 양서방은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 사진관 사나이는 뒷짐을 진 채 한층 몸을 뒤로 재며 말머리를 돌린다. 어젯밤 우리 사위가... 말을 꺼내다가 손님이 사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허겁지겁 점잖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뛰어간다. 이 사진관의 사위 이야기란 그가 남에게 협박을 당할 때나 혹은 위협을 줄 때나 곧잘 꺼내는 권총을 찬 군인 사위 이야기다. 그의 사위 자랑은 유명한 것으로 양서방도 아마 열 번은 더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양서방같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아주 의시되며 자랑을 하는 것이 일수였다. 양서방은 뛰어가는 그 뒷모습을 안이꺼운 듯이 바라보며 입을 한번 풀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소설을 읽고 있는 가게집 여자의 흰 이마를 바라본다. 요 며칠 전에 계집 아이를 하나 데리고 어디선지도 모르게 와서 지금 이 가게를 차린 여자다. 배시시 웃으며 짓거리는 말소리는 경상도 사투리였다. 그 사실은 양서방에게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벌써 20여 년 전에 등지고 말았지만 그의 고향도 역시 경상도 어느 산골이었던 것이다. 한양로 앞에 또 크락션 소리가 요란하다. 양서방은 홀 안을 향하여 또 한 번 타일러! 하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만 입을 닫혀버리고 말았다. 사위 진길이가 동업자인 맹가와 부산이 얘기를 하며 집차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민첩한 개 한 마리가 가볍게 뛰어내린다. 진길이는 비대한 몸을 흔들며 자그마한 눈으로 맥주 괴짝 위에 앉은 양서방과 그 밑에 쪼그리고 있는 독구를 흘겨본다. 양서방은 좋은 개를 두어야겠다던 진길이의 평소의 말이 선뜻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발딱 일어서면서 그 개, 개 어디서? 진길이는 아무 대꾸도 없이 홀 문을 밀고 들어가 버린다.
따라오던 맹가 역시 대답이 없었다. 다만 경멸하듯이 눈살을 찌푸렸을 뿐이다. 데리고 온 개는 순종 셰퍼트였다. 아직 좀 어리기는 하지만 대단히 훌륭한 개였다. 윤기가 도는 눈과 싸늘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코 언저리하며 전신에 총명한 꼴이 자르르 흘렀다. 독구가 모가지를 길게 뽑으며 홀 안을 기웃거려 보더니 다시 다리 위에 아가리를 쳐박는다. 홀에서는 진길이가 메리! 메리! 개의 이름을 부르며 쇠고기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의 옆에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딸이 용화를 안고 서 있다. 2층에서 태국 군인들이 얼큰이 취하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여자들을 끼고 내려온다. 홀에 내려선 그들을 바라보며 진길이 말을 붙인다. 다소 태국말을 할 줄 아는 진길은 새로 사온 개의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도 개의 등어리를 두들겨 보고 손짓 발짓을 하며 개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이런 광경을 문틈 사이로 보고 앉았던 양서방은 얼마 가지 않아 이 생전 짖을 줄 모르는 늙고 우둔한 독구가 처분 되리라는 것을 생각했다. 양서방은 화가 복받치는지 독구의 옆구리를 발길로 걷어찬다. 바보 등신 같은 짐승아, 와 안 찢노? 알아듣지도 못하게 혼자서 중얼거리며 일어서더니 어슬렁어슬렁 옆집 가게로 간다. 그리고는 따라온 독구한테 과자를 사서 던져주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것이었다. 한양로에 메리가 오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났다. 양서방은 매일같이 술에 취했다. 이날도 그는 뻘겋게 핏물이 도는 생선 눈알 같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하며 독구야, 독구야, 네 팔자 내 팔자가 와 이렇노? 하고 신세 타령을 한다. 그러다가도 간혹 옆집 가게로 얼굴을 돌릴라 치면 소설을 읽고 있는 흰 이마가 눈에 띄었다. 엎드려서 뜨개질을 하던 그 누구와 꼭 같은 흰 이마. 까마득한 옛일이 어제일같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한다. 아내가 큰 놈을 분홍색 융포대기에 싸서 안고 있던 모습. 처대기를 낳고 산욕에서 일어난 아내의 얼굴이 비개인 날의 또락물처럼 그렇게 맑아 보이던 일도.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양서방에게서 떠나버린 것이다. 그 아내도 지금은 없고 아들까지 6.25 때 공산군에 끌려 북으로 가고만 것이다. 양서방은 다 소용없는 일이오. 그런 생각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고개를 깊이 수그린 채 공연히 팔로써 허공을 젓는다. 홀 안에서 울림이 큰 진길이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진길이는 메리에게 쇠고기를 던져주고 있었다. 양서방은 입맛을 짝짝 다시며 독구를 한번 찬다. 독구는 입을 담은 채 응흥 하고 운다. 어느새 2시를 친다. 양서방은 이맘때가 제일 지루했다. 그는 일어서서 옆집 가게로 걸어간다. 여자는 보던 책을 덮으며 고개를 들어 보인다. 양서방은 과자를 사서 독구에게 던져주고 여자를 쳐다본다. 좀 어떻습니까, 장사가? 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새하얀 이가 보기 좋게 아랫입술을 물듯이 하며 미소를 지을 뿐이다. 양서방은 이상한 환각에 사로잡힌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공으로 돌아가고 현재와 과거 사이에 장벽이 터진 듯한 그러한 착각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현재를 확인하려는 듯이 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아주머니도 경상도지요. 나도 경상도 내기요. 우리 경상도 내기는요. 과히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는 이상하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며 경상도요? 저는 중국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여자는 다소 놀라는 듯 했으나 친밀감을 표시한다. 양서방은 눈을 끔뻑거리며 무안한 듯이 우리 사위가 중국 사람이지요. 그리고는 슬그머니 외면을 해버린다. 풀이 죽은 어깨축지가 퍽 쓸쓸하게 보인다. 양서방은 차차 가게집 여자와 친해졌다. 혼자서 서투른 장사를 하는 그 여자가 양서방에게는 가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곧잘 가게 앞에 서성거리다가 흥정을 권해도 주고 바빠서 혼자 서두르고 있을 때에는 물건도 같이 팔아주었고 못된 자들이 와서 공연한 농담을 여자에게 붙일 적에는 나이를 핑계삼아 호령도 쳐주었다. 이날도 술에 취한 양서방은 독구한테 과자를 사주려고 가게 앞에 갔다. 여자는 나무라는 표정으로 용화 할아버지, 무작정하고 그리 약주만 잡수시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아가시소. 양서방은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여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한없이 달가왔다.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여기면서도 저런 며느리가 해보고는 생사조차 알 길 없는 아들을 머릿속에서 급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미 배반하고 가버린 아내에 대한 집착을 지워버리는 것이기도 했다. 양서방은 고개를 수그리고 팔을 내젓는다. 다 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고 어찌 살 수 있단 말이오? 무슨 낙으로 산단 말이오? 딸이 있고 예쁜 손녀가 있고 밥 안 굶으면 재미있게 사는 거지 뭘 그리 욕심을 부립니까? 양서방은 픽 하면서 그놈의 새끼 있으면 뭐하요? 되놈의 새끼 다 소용없지. 중국인이 어때서 그래요? 사람은 다 매 일반이지 마음에 꺼릴 건 조금도 없어요. 난 그 애를 술집에 팔았시다. 술집에 팔아먹듯이 대놈한테 팔아먹었소. 다 내 술 때문이죠. 그리고 전쟁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술에 미쳐도 전쟁만 없었으면 멀쩡한 아들도 있고 버젓이 사위도 봤을게요. 한참 동안 그는 잠자코 있더니 고향에는 나를 건사해 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향에는 가기 싫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서울 오신 지는 오래되십니까? 여자는 손톱을 깍깍 물면서 양서방에 소금을 뿌린 듯이 희끗희끗한 머리를 쳐다본다. 30년이 가까이 되는가요? 또 말이 끊어진다. 서로가 딴 생각에 잠기는 무거운 분위기다. 양서방은 담뱃갑에서 권련 한 개를 꺼내어 손등에 툭툭 다지며 역시 혼잣말처럼 참, 우리 팔자도 나쁘지. 용아네가 네 살 적부터 애미 없이 내 술 타령 속에서 크지 않았겠소. 참 명이 길어 살았지. 그래 되놈의 계집이 되려고 죽지 않고 살았던가. 애미가 죽거나 없단 말가. 아 멀쩡히 지금 살아있거든요. 무슨 깊은 곡절이 있는 모양이다. 여자는 기막히는 사정을 대강 짐작하며 양서방의 얼굴을 측은하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말머리를 슬쩍 돌려버린다. 마음이 상한다고 그리 약주만 잡수시면 몸이 상하지 않아요. 딸도 주인복이 미안할 끼고. 가마에 보니 중국 사람이 돼서 그렇지 사위도 여간 얌전하지 않던데요. 에휴, 그건 그래요. 내가 이리 밤낮 술에 젖어도
아직은 아무 말 안 합디다. 그러나 속으론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울 거요. 그렇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어찌 사요? 술이 없으면 난 죽소 죽어. 그러면서 양서방은 따라온 독구를 툭 차버린다. 아주머니, 그 과자 좀 더 주이소. 양서방은 개한테 과자를 던져주고 개가 과자를 먹고 있는 꼴을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난 우리 손녀보다 이것이 더 귀여워요. 이것이 이래도 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참말이지 이 짐승 많지나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게요. 때리거나 차거나 이리 내 뒤만 따라다니잖소. 누가 나를 이러겄소, 아줌마이요. 양서방은 지그시 눈을 감고 위태로운 발길을 옮긴다. 독구야, 독구야. 네 신세, 내 신세가 와 이렇노? 아이고. 그의 비틀거리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섰던 여자의 눈물이 핑 돈다. 개는 늦장을 부리면서도 주인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기어간다. 이때 메리를 거느리고 나오는 징기리와 그들이 마주쳤다. 징기리는 걸레처럼 날아가는 사람과 짐승을 슬쩍 흘겨본다. 그는 지나가려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심술궂은 웃음을 띄운다. 그러더니 메리 목에 걸린 사슬을 풀고 그 날씬한 종아리를 치며 독구를 향하여 메리를 밀어버린다. 그리고는 입을 불며 싸움을 붙이는 것이었다. 독구는 난처한 듯이 곁눈질을 하며 이리저리 피하였으나 메리는 기세당당하게 발을 버티고 송곳날 같은 이빨을 내밀며 무섭게 소리친다. 메리는 주인이 뒤에 있다는 것과 피하기만 하고 있는 독구를 잔뜩 얕보았던 탓으로 더욱더 기세가 양양했던 것이다. 그는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틈을 살피고 있더니 날쌘 동작으로 땅을 한번 차고 독구한테 덤벼들었다. 그리고 독구의 허벅다리를 물고 흔드는 것이었다. 이때까지 슬슬 피하던 독구의 등어리 털이 바짝 서고 눈이 퍼렇게 빛나더니 아가리 속에서 나직한 노성을 뿜는다. 양서방의 눈에는 순간 시뻘건 살기가 떠올랐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길가에 돌을 주워든다. 독구는 여전히 둔한 동작으로 메리를 뿌리치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선다. 다음 순간 그는 비호처럼 메리에게로 달려들었다. 메리는 독구의 배를 차며 공포에 찬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다. 이에 당황한 징기리는 발길로 독구를 걷어차고 메리를 구해냈다. 양서방은 버리려던 돌을 다시 쥔다. 징기리는 심히 불쾌한 듯이 침을 탁 뱉고 메리를 몰고 어디론가 가버린다. 그들 뒷모습을 한참 노려보고 섰던 양서방은 쥐었던 돌을 던지고 개새끼 같은 퇴놈! 내까리고는 홀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그를 흘겨보는 딸을 본체만치 하고 빼갈병을 왈칵 당겨 병째로 들이킨다. 밖에서는 지금껏 푸르던 하늘이 갑자기 잿빛으로 변하더니 굵은 빗줄기가 내리 쏟아진다. 채 몸을 숨기지 못했던 햇빛이 하늘 한구석에서 황급히 서두르고 있었다. 어제 밤새도록 주정을 부리고 싸움을 한 양서방은 새벽녘에 들어 좀 잠을 이루었다. 찌뿌린 미간에 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몸을 덮칠 적마다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낸다. 어젯밤의 일이었다. 소리소리 지르며 때를 쓰는 용아가 양서방한테는 몹시 미웠다. 그렇지 않아도 낮에 장거리의 장국집 앞에서 얼씬거리고 있던 징기리를 본 양서방은 속이 한창 뒤집혀 서 있는 판이다.
그는 대뜸 달겨들어 용아의 뺨을 찰싹 갈겼다. 되놈의 새끼! 아가리 닥치지 못해! 맹가 집에 마장을 하러 간 줄만 알았던 진길이가 뒤에서 이 광경을 봤다. 그의 붉은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지더니 양서방한테 덤벼들었다. 진길이의 용아에 대한 사랑이란 실로 지극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길이의 노여움은 오래 전부터였고 이 일은 그 노여움을 폭발시키는 한 실마리가 되었던 것이다. 진길이는 그 완강한 팔을 양서방의 목에다 감았다.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고 성가신 존재였던 것이다. 고용인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말리는 척하면서 양서방의 머리통을 책상 위에다 쳐봤고 발길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차면 차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마룻바닥을 뒹구는 양서방 옆에는 그의 딸이며 진길이의 아내인 용아네가 벌벌 떨며 서 있었다. 딸은 누구를 부르려고 손을 들고 입을 실룩거린다. 그리고 발을 통통 구르더니 머리를 꼭 부여안고 쓰러져 온다. 양서방을 치고 있는 진길이의 눈에 그러한 아내의 꼴이 띄었다. 그는 양서방을 치던 주먹으로 아내의 발발 떨고 있는 등어리를 한번 쿡 쥐어받고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반나절이 훨씬 지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양서방은 피멍이 든 눈등을 손으로 누르며 발을 절룩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 빨간 천을 걸어둔 간판 밑에 그는 앉는 것이었다. 맥주 개짝이 버거적 소리를 낸다. 그의 허리가 휘청거렸던 것이다. 빈 속이 타는 듯이 시리다. 고독과 서름이 뼛속에 사무치듯이 마음에 절인다. 딸은 바짝 마르고 핏기 없는 살벌한 얼굴 위에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고 쓸어올리고 하며 옆집 여자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글쎄 마음이 편해야 살아가지. 몸만 편하면 뭐래요. 난 참 아버지 때문에 그만 죽어버렸으면 다 팔자라고 생각하다가도 사람 구실 못하는 신세가 그만 죽고 싶어. 옆집 여자의 위로하는 듯한 낮은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내가 아직 철도 들기 전부터 아버지는 저리 술만 잡수세요. 있던 살림 낱낱이 다 팔아날리고. 참, 우리도 엄마 없이 고생 많이 했지. 딸은 한참 동안 잠자코 있더니 고개를 수그리며 하는 말이. 남보고는 엄마가 죽었다지만 지금 살아있는걸요. 또 말이 끊긴다. 길게 한숨을 쉰다. 어째 엄마가 마음을 잘못 먹어 그랬던지 팔자가 그래서 그랬던지 그만 딴 남자를 따라가 버렸대요. 내가 다섯 살 먹고 오빠는 납치되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빠가 일곱 살 때. 참 기가 막히게 살아왔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런 주정꾼이 됐다오. 전엔 우리도 퍽 잘 살았대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이리 천대를 받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이라고. 양서방은 맥주 개짝을 비걱거리며 일어서려다가 그만 주저앉아버린다. 마음도 몸도 간직할 수 없을 만치 그는 쇠잔해버린 것 같았다. 그는 20여 년을 술과 더불어 살아왔다. 모진 상온처럼 깊이 새겨진 주름 속에는 가느다란 생명의 염액이 힘없이 흐르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에 검붉게 탄 피부가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망각에 대한 심한 욕구가 마약을 청하듯이 그렇게 알코올의 냄새를 청하는 것이었다. 양서방은 늘어져 누워있는 독구를 차며 밀어버린다.
그러더니 미친 사람처럼 개를 꽉 껴안고 매끄러운 털 속에 얼굴을 부빈다. 그의 눈 가장자리에는 꾀죄죄하니 눈물방울이 고인다.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그에게는 다만 부지할 곳 없는 목숨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한참 있다가 양서방은 고개를 들었다. 제재소 앞을 지나 너댓 명의 사나이들이 걸어온다. 허리춤에 손을 찌른 사나이, 손가락질을 하며 너털 웃음을 웃는 사나이, 술집과 노름판에 돌아다니는 노름패들이다. 그들 사이에 끼어 작은 몸을 우쭐거리며 사진관 사나이가 따라가고 있었다. 아마 개평이나 뜯어볼 작정으로 한몫 끼인 모양이다. 양서방은 피멍이 든 눈등을 손으로 가리며 그들을 피하여 고개를 돌려버린다. 모두 다 전에 친하던 술친구였다. 그들은 빈정거리며 양서방 앞을 지나가 버린다. 요즘에 와서는 딸이 몰래 쥐어주는 용돈을 털어서 술을 사도 전과 같이 어울려주지 않는 그들이기는 했다. 뿐만 아니라 양서방이 사는 술을 마실 때도 그들은 여보게, 되놈의 장인! 그렇게 부르며 하나의 놀림감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술이라도 살 계제가 되면 같이 가자고 권하는 법은 없었고 저희끼리 어울려서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양서방은 집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 외톨이처럼 동떨어진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제도 그제도 또 그 전날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 술을 샀는데 괘씸한 놈들, 몹시 분했다, 외로웠다. 얼마 후 양서방은 사위 몰래 다니는 선술집으로 갔다. 그는 잠자코 혼자서 술잔을 들었다. 술맛은 덤덤했고 입에 넣는 안주는 모래알처럼 혓바닥 위에서 돌기만 했다. 그는 마치 괴로움을 잊어버리려는 듯이 연달아 술잔을 든다. 그러나 어쩐지 술기는 돌지 않고 축 처진 어깨축지가 무거워져 갈 뿐이었다. 괘씸한 놈들, 나쁜 놈들. 중얼거려 본다. 그러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고 말라빠진 어깨축지는 그대로 축 처져 있었다. 발밑에서 고기 뼈다귀를 핥고 있는 독구를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던 양서방은 고개를 든다. 선술집 창 위에는 조각다리 희맑게 떠 있었다. 단오 날이었다. 횡댕그렁한 집안에 두 마리의 개와 양서방만이 남아있었다. 휴업이어서 모두 놀러 나간 때문이다. 딸 내외도 아이를 데리고 온양온천에 갔다. 양서방은 폭신한 진기리의 방석을 깔고 반드시 들어누웠다. 고용인들 속에 끼어 밥을 먹고 있는 자기한테 명절이건만 술 한잔 권하는 일이 없던 진기리의 오늘 아침 행위가 생각난다. 눈을 감아본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양서방은 다시 눈을 뜬다. 딸 내외가 나란히 서 있는 벽의 사진이 눈 위에 내리덮인다. 양서방은 보기 싫은 것, 눈에 거슬린다 하듯 돌아눕는다. 그러나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본다. 그래도 미진하다. 무엇인지 모르나 모두가 미진했다. 그는 후다닥 일어서서 방문을 열고 홀에 뛰어내려가서 빼갈병을 들었다. 서쪽 창에 해가 비치는 시간이 되었다. 창문의 창살이 십자의 그림자를 탁자 위에 남긴다. 탁조등처럼 실내에 들어온 광선 속에는 먼지가 뿌옇게 날고 있었다. 술이 엉망이 된 양서방은 걸상 두 개를 합친 그 위에서 세상 모르게 잠이 들어 있었다.
이때 사진관 사나이가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운다. 빗물이 빨갛게 도는 눈을 쓱쓱 부비며 양서방은 기지개를 켠다. 웬 사람이 이리 잠이 많아? 마시고 자고. 정말 의진 백성이로군. 아, 뭐 하려고 그래? 술 먹자고. 곤두레가 됐어. 틀렸나? 사진관 사나이 얼굴에 간사스런 웃음이 감돈다. 양서방은 만부당하다는 듯이 아니야, 아니. 내가 요까지 술에 곤드레가 돼? 아직 멀었어, 멀어. 한강의 술이라도 내가 싫다 할까? 술에 살다, 술에 죽고 그만이다, 그만이라. 양서방은 비틀거리며 빼갈병을 잡아당긴다. 에이, 또 안주가 없어. 그놈의 새끼, 대놈의 새끼. 요리에서 잘도 처먹더니. 정신이 헷갈린 양서방은 부엌에 안주를 두고서도 옆 가게에 간다. 한동안 발걸음이 뜸했던 가게다. 양서방의 형편이 푼돈마저 만져볼 수 없게 된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좀 민망스러운 일이 있었다. 양서방은 사위한테 얻어맞고 난 후부터 몹시 용돈이 아쉬웠다. 진길이가 영악스럽게 돈을 챙겨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내에게는 용돈 대신 필수품은 손수 사오는 방침을 취했다. 따라서 양서방이 아무리 딸에게 손을 내밀어도 돈이 나올 리 없었다. 그럴수록 화풀이 술이 먹고 싶은 것이 보통이다. 궁여의 책으로 그는 빈번히 이발을 한답시고 돈을 받아서 술로 마셔버렸다. 그리고는 정작 이발을 하고서는 외상이 되고 그 외상이 밀려 수월찮은 돈이 되었다. 화를 낸 것은 이발관 주인이다. 힘이 굉장히 센 그는 어느 날 양서방의 멱살을 댕강 쳐들고 한양로 앞에까지 와서 딸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 그때 한양로의 고용인들은 멱살을 잡히고 그 긴 팔을 허우적거리며 끌려오는 양서방의 모습이 우습다고 흉내를 내고 손뼉을 치며 배를 잡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옆집 여자도 보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어느 날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뒷거리의 돌담 밑에서 흰 구름이 둥둥 떠가는 한나절, 양서방은 조그만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여자 치마폭을 찢어 대용한 수건을 턱 밑에 두르고 거리의 이발사에게 머리를 내주고 있을 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옆집 여자는 그 거리를 지나치다가 그러한 양서방의 꼬락서니를 봤다. 그러나 거리의 이발사한테까지 신용을 잃은 양서방은 뒤안간에서 손바닥만한 부서진 면경을 들여다보며 청승맞게 면도를 하다가 물길러 온 여자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러한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꼴을 번번이 보이고 나니 양서방으로서는 그 여자마저 항상 자기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웃사람과 같이 느껴져서 거북스러웠다. 양서방은 술 취한 것을 핑계삼아 좀 억척스럽게 아주머니 그 소라 통조림 하나 외상으로 주소. 여자는 이마살을 잔뜩 찌푸리며 짙은 술 냄새를 피한다. 그래도 물건은 선선히 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진관 사나이와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텅 빈 홀에서 부어라 마셔라 법석을 떤다. 사진관 사나이는 때를 잘 맞힌 공술이라 어지간히 신바람이 나는 모양이다. 대놈의 사이 보는 건 다 이런 재미 때문이지. 양 부인보다 많네 그려. 사진관 사나이는 소라를 젓가락으로 쑤시면서 연방 입에다 술잔을 들이붓는다. 겨우 증명사진이나 찍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형편에는 오늘 같은 날이 바로 그 용 꿈을 꾼 날이라 하겠다.
그는 원체 음식을 보면 참을성을 잃어버린다. 진기리는 이 사내를 몹시 싫어했다. 줄인 개처럼 음식의 냄새만 맡고 다니는 습성을 싫어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진기리도 없고 보니 정말 그로서는 유행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양서방과 마주 앉아 제법 호기스럽게 뽐내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연달아 양 부인보다 낫다고 비꼬아대는 것이었다. 이러한 말이 중국인 사위를 본 양서방에 대한 욕일진데 그에 있어서는 또한 떳떳이 군인 사위를 본 자신의 우월을 뜻함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렇게 양서방의 아픈 곳을 찔러놓으면 오늘같이 공수를 얻어먹는 날이라도 버젓이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의연히 월등한 사람으로서 양서방 앞에 행세할 수 있다는 심사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술이 어지간히 돈 그는 양서방한테 큰 소리를 쳐본다. 자라 모가지처럼 웅크리고 슬금슬금 눈치만 살피던 그는 목을 쑥 뽑아 앞뒤를 휘두른다. 공연히 가슴이 부풀어오는 모양이다. 양서방은 술병을 치고 탁자 위에 쓰러져 있다. 술이 곤드레로 치워버린 사진관 사나이는 그러면서도 입 언저리를 빨며 술병을 들고 흔든다. 그러나 빈병이었다. 아이, 양서방, 술 없어? 그리고 안주야? 안주 내놔. 젓갈로 쟁반을 두들긴다. 그래도 양서방에게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본 사나이는 어깨를 치올리고 양팔을 탁자 위에 세운 다음 몸을 앞으로 재고 일어나면서 양서방 앞으로 다가간다. 그는 양서방이 쥐고 있는 술병을 덮쳐지고 입에 들이대더니 빨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술병 역시 빈병이다. 에키, 개새끼들! 그는 술병을 마구 바닥에 내갈긴다. 이 자식아, 술 없어? 그는 한 다리를 기우뚱거리더니 쓰러져 있는 양서방의 허리통을 걷어찼다. 그러나 양서방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자식아 왜 말이 없어? 술이 없단 말이야? 하며 양서방의 목덜미를 후려잡고 마룻바닥에 내던진다. 양서방은 우웃하며 괴상한 소리를 낸다. 사나이는 다시 덤벼들어 멱살을 쳐든다. 이 자식아, 술을 내란 말이야, 술. 멱살을 꼭 치고 사나이는 얼굴을 양서방 코앞에 바싹 대고 또 한 번 눈을 부릅뜬다. 양서방은 눈곱이 낀 큰 눈으로 멍하니 사나이를 바라보다가 코앞에 떨고 있는 사나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떠밀며 술은 또 웬 술고 술 없어. 술 없어. 대놈 술도 공술 아니다. 내 먹을 술도 없어. 양서방이 입을 우물거리다가 웅 하고 머리를 탁자 위에 쳐박는다. 뭐? 이 늙은 개자식이 딸년을 대놈한테 팔아먹고 그 주제에 큰 소리 치네, 이 자식아. 그래, 딸 팔아쳐먹는 술이라서 아까운가? 아? 아들놈은 빨갱이, 딸년은 대놈에 쳐? 그래도 개 팔자보다 낫다고 술을 쳐먹어? 격에 맞지 않는 큰 웃음소리가 실내의 공기를 흔든다. 나직한 양서방의 신음소리가 웃음소리에 휘감긴다. 한참 동안 사나이는 욕소를 퍼붓고 난 다음 슬그머니 일어서서 사냥개처럼 코를 실룩거리며 요리장으로 간다. 그는 먹다 둔 요리 쟁반을 쳐들고 목구멍에 긁어넣기 시작한다. 그때 갑자기 소 울음 같은 양서방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바람에 그는 들었던 탕수육 쟁반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빈 집 속에서 울려나오는 양서방의 울음소리는 정말 그렇게도 괴상했던 것이다. 순식아, 이놈아, 못된 놈아. 흐느낀다. 몹쓸 놈아, 네가 혜미를 버리고 혜미를 모르고 다 버리고 갔네. 탁자 위에다 두 주먹을 올려놓고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지그시 감은 눈에서 눈물 방울이 연방 솟아나온다. 사진관 사나이는 슬며시 나와 양서방 옆에 선다. 사나이는 이러한 양서방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고개를 쳐들고 표정없이 멍하니 바라보는 양서방의 얼굴은 산 사람의 그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양서방이 어떠한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단 한마디라도 사과의 말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창밖이 어둑어둑해지는 것을 보자 그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기 시작한다. 이 집 주인 진길이가 돌아올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진관 사나이가 나간 뒤 한참 동안 탁자 위에 쓰러져 있던 양서방은 희뿌옇게 들어온 전등불을 의식하자 눈을 뜬다. 그는 탁자를 짚고 쓰러질 듯이 일어서려다가 다시 자리에 주저앉는다. 발밑에 웅크리고 있던 독구가 코를 킁킁거리며 걷어올린 양서방 다리를 핥는다. 양서방은 상반신을 구부리며 독구의 모가지를 꽉 껴안았다. 너무 힘을 주었기 때문에 독구는 앞발을 휘저으며 괴로워한다. 이놈의 개새끼야, 너도 날 괄시하나? 양서방은 개 옆구리를 힘껏 걷어차버리고 시근덕거린다. 급소를 차인 독구는 몸을 구부리고 운다. 쇠사슬이 절렁거리는 소리가 난다. 메어둔 메리가 놀라서 몸을 움직인 것이다. 양서방의 취안에 메리가 보인다. 뭐냐, 이 깍쟁이 같은 여우 같은 개새끼야. 너도 맛 좀 봐라. 우리 독구를 어쨌지? 이 요사스런 계집 같은 개새끼야. 양서방은 빼갈병을 들었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뜨고 비틀거리며 메리를 향해서 걸어간다. 메리의 등어리가 굽어진다. 양서방의 살기찬 눈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러나 개는 쫓긴 쥐가 고양이를 물 때와 같이 그러한 자세로 작업복을 걷어올린 푸리딩딩한 양서방의 다리를 노리고 있었다. 양서방이 바싹 다가서서 막 한 다리를 올려 메리의 옆구리를 내리칠 판에 메리의 앞다리가 팔짝 뛰어오르더니 양서방의 비명이 천장과 사방 유리창을 울린다. 한 발 뒤로 물러선 양서방의 정강이에서는 피가 철철 흐른다. 양서방의 눈이 시퍼렇게 탄다. 그는 빼갈병을 고쳐지고 한 발 다가선다. 무서운 기백이 꼼짝 못하는 개의 양미간을 빼갈병으로 내리친다. 메리는 찢어지는 듯한 절규를 남기고 쓰러진다. 양서방은 다시 한번 내리치려다가 부서진 앞꼭지만 남은 것을 깨닫자 미친 듯이 부엌으로 뛰어간다. 이놈의 새끼를 찍어 죽여야지. 찍어 죽여. 도끼를 들고 뛰어나온 양서방은 사슬을 물어 끊지 못해서 발광하고 있는 메리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도끼를 정면으로 쳐들고 개를 겨눈다. 도끼를 든 팔이 머리 위에서 잠시 떨었다. 에잇! 개의 대갈통을 향하여 도끼를 내리친다. 그러나 도끼가 빗나갔다. 개의 엉덩이를 찍고 말았다. 양서방은 대갈통을 바로 갈기지 못한 것이 분했다. 그는 도끼를 고쳐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대가리, 등어리 할 것 없이 개의 고기 덩어리에 난도질을 하는 것이다. 메리의 고기 덩어리가 최후의 경련을 일으킨다. 오렌지빛 안개처럼 전등빛이 괴인 홀 안의 시멘트 바닥에는 거무죽죽한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도끼를 들고 서 있는 양서방의 손등에는 메리의 머리통에서 솟구친 피가 묻어 있었고 부르딩딩한 정강이에는 연방 빨간 끈아불 같은 피가 다리를 타고 발등 위로 흐르고 있었다. 양서방의 지친 듯한 힘없는 눈이 벽을 더듬고 유리문 밖으로 올라간다. 그는 쥐고 있던 도끼 자루를 슬그머니 놓아버린다. 쿵 소리를 내며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다. 몇몇 구경꾼들 속에 겁에 질린 옆집 여자의 하얀 얼굴이 보인다. 홀 구석에서는 독구가 역시 무서움에 못 이겨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도망을 치려고 좁은 유리장 문틈에다 대가리를 쳐봤고 뒷발을 파둥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양서방은 입상처럼 멍하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네, 박경리 문학선의 단편을 낭독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